줄이거든요. 1년에 새롭게 담그는 된장 항아리만 1,000개가 넘는다니 맛은 물론 다부진 손맛 비법이 궁금할 수밖에. 충청도식 점장엔 숙성된 메주가루와 보리쌀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 나는 된장에 보리쌀 넣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좀 창피해요. 나이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천일염과 고추씨가루까지 잘 섞어 손끝에 찰기가 전해지는 소리. 찰싹찰싹 소리가 날 때까지 잘 버무려주면 점장 완성이다. 이제 항아리에서 햇빛 듬뿍 받고 비바람도 이겨내면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낸 맛있는 된장으로 탄생한다고. 그 생태로 이제 1년 정도 되면은 발효가 다 돼요. 전통 된장 비법 머리로만 배우랴.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 불여일식. 바글바글 주부 솜씨 바리에 끓인 찌개에 각종 나물 척척 얹은 비빔밥까지. 솜씨 좋은 안악내 된장 비법에 음식까지 배불리 먹으니 된장 여행, 된장 휴식 뭐든 좋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진짜 본 것도 처음이고 해본 것도 처음이고 보물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맛집도 요리의 대가도 많은 경기도에 손맛으로 정평난 곳이 다름 아닌 사찰? 사찰 음식 체험하러 왔습니다. 스님 손맛 한번 보기 위해 사찰 음식 교실은 늘 만원사래. 매일 수십 년간 둘러온 앞치마지만 오늘만큼은 느낌이 다르다는 주부들. 기다리던 그분을 보기 위해서라는데. 절에서는 남자 여자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제가 굶으니까. 칼질 하나로 빛나는 카리스마. 사찰 음식 전문가 중 유일한 비구승 셰프 정문 스님. 너무 멋져요. 우람한 풍채와 무뎌 보이는 손끝에서 뭐가 나올까 싶지만 그 맛은 가히 예술이라 불릴 정도라는데. 편안하고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자극적이지 않나 그런 음식이죠. 사찰 음식. 불교 교리상 파, 마늘, 부추 같은 자극적인 오신채를 넣지 않아도 맛깔나는 요리의 진수를 선보이신다고. 우리 주부로서는 매일같이 하는 게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런 고수 중 고수 전문가에게 주부 타이틀 당당히 걸고 나선 도전자들. 과연 사찰 요리도 잘 만들 수 있을까? 몇 년?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 그거 발휘를 해야죠, 그러면. 나오겠죠, 뭐. 요리 좀 한다 하는 주부들이건만 경력도 평소 실력도 실종 상태. 아니요, 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고 잘못했어. 터졌어요. 아, 옆구리가 완전 터져버렸어요. 불교의 가르침인 평정심도 음식 하나에 이른 지 오래. 그럼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 아까 어떻게 드실까요? 아까 드시기 더 낫지 않아요? 혼란에 빠진 참가자들, 주부구단 체면이 말이 아니다. 분명히 안 좋았어. 그러니까 더 긴장. 일단 낫고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세 가지 도전 과제가 끝나고 이제 날카로운 스님의 평가만 남았다.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남편 입에 들어가던 밥숟갈이 이리도 조마조마했던가. 그런데 스님 표정이 어째 썩 좋지 않다. 대가답게 한 젓가락만 먹어도 음식 맛 팍 완료. 스님 점수는요? 66점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80점은 나오겠거니 했던 주부들 기대감 산산조각 나고 1점이 아쉬워 스님을 붙잡아 보지만 가차 없는 스님의 평가는 계속되고 65점 드리겠습니다. 볼품 없는 점수에도 마냥 즐거워 보이는 주부들. 음식이야 매일 하는 일이지만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 자연 속에서 먹고 즐기며 즐거운 정신 수양을 한데 더 의미를 둬야 하는 모양이다. 그래도 수도사에게만 배울 수 있는 비밀 레시피를 얻었으니 손해난 시간은 아니었을 터. 먹는 음식인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게 되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웰빙 하니까 아주 건강 챙기는 거 그거죠 뭐.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살림의 비법 가르쳐주는 별별 배움터들. 뭐라도 배워줬고 예상치 못한 추억은 더미니 일단 한번 나서볼까?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벌써부터 불철 주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곳들이 있습니다. 물량 맞추기의 비상인 선물 세트 포장 공장은 벌써 200만 세트가 출고 준비를 마쳤고요.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유기는 조상님 밥상에 오르기 위한 망치질 소리가 멈추질 않는다고 합니다. 귀한 길에서